반갑습니다. 경성대 한기철 교수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신라와 발해, 발해와 신라의 남북국의 관계에 대한 강의를 듣고 계십니다. 생소한 이야기가 많지만 남북 분단 시대와 대화가 가능한 부분도 있다는 점에서 끝까지 인내하시며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시간에는 신라의 삼국통일과 발해건국, 그리고 한국사에서 남북국 시대 설정의 정당성과 남북국의 교섭과 대결의 역사를 다섯 시기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발해가 신라의 사신을 파견하면서 이루어진 제1차 남북교섭기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남북교섭이 성공적이었던 것은 양국이 당과 자주적이었기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제1, 2차 남북 대결기와 제2, 3차 남북 교섭기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713년부터 785년경 제1차 남북국 대결기로서 신라가 개성을 쌓고 발해가 당나라의 등주를 공격하고 일본과 발해가 신라를 협공을 하던 계획 등이 있었습니다. 제2차 남북 교섭기에는 신라 원성왕과 헌등왕이 정변을 일으키고 대결적이었던 발해에 790년과 812년 두 번에 걸쳐서 사신을 파견하였던 시기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818년부터 911년경까지는 제2차 남북대결기로서 발해 10대 선왕의 영토 확장과 당에서 일어난 고구려 유민 이사도의 반란 토벌에 신라군이 파병되면서 이루어진 대결기를 알아보며 마지막으로 발해가 멸망하면서 신라의 도움을 청하여 도움 약속을 받았던 발해의 멸망기인 제3차 남북교섭기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발해가 신라의 사신을 파견하며 조성되었던 제1차 남북교섭기는 발해국왕 대조영의 집권 중반기까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대조영 집권 말기부터 신라와 발해는 대결 관계로 전환되었습니다. 신라가 713년 성덕왕 12년에 발해와의 적경지인 개성에 성을 쌓았다든지 이 축성은 신라가 발해와의 대결을 의식한 군사행위였습니다. 이러한 대결적 분위기는 발해 제2대 무왕 대무의 때에 이르러서 더욱 증가되었습니다. 신라는 721년에 또 강릉 지방의 장정 2,000명을 징발하여 북쪽 경계에 긴 성을 쌓기도 하였습니다. 남북국의 무력적 대결 관계는 732년 발해가 당나라를 공격하면서부터 더 심화되었습니다. 발해가 당을 공격하게 된 것은 당이 발해 견제를 위해 흑수말괄과의 관계를 긴밀히 하였던 데에 있었습니다. 즉, 오랫동안 돌궐의 간섭을 받아오던 흑수말괄이 돌궐 세력의 약화를 기회로 당에 접근하여 당의 흑수주 설치를 허락하고 장사라는 감독관리까지 맞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이에 발해는 흑수말괄과 당의 협공을 깨뜨리기 위해 당을 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발해 무왕의 계획은 그의 동생 대문의의 반대와 당으로의 망명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해 무왕은 732년 9월 장문유 등을 해상으로 보내어 당이 등주 지금의 산둥성 오평현 등을 공격하고 육로로는 요소 지방의 마두산까지 진출하였습니다. 등주를 공격한 장문유는 등주자사 위준을 죽이고 그곳에 주둔하고 있던 당나라 군대를 격파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당은 장군 개복순과 발해에서 망명하였던 대문예로 하여금 발해를 공격하도록 하였는가 하면 당에 와 있던 신라인 김사란을 귀국시켜 신라로 하여금 발해의 남쪽을 치도록 요구하여 남북 대결이 현실화되었습니다. 특히 당은 발해를 치는데 신라 통일의 주역이었던 김유신의 손자인 김윤중과 김윤문의 참전을 요청하였습니다. 고구려를 계승한
바레와 실라의 대결 관계를 염두에 둔 요청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실라는 당의 요구에 응하여 실라 군대를 바레의 남쪽 국경 지역에 파견하였으나 때마침 큰 눈이 한 발 남짓이나 왔고 산길이 막혀 죽은 병사들이 과반수가 넘어 다시 돌아왔다고 합니다. 한편 이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 당나라에 와 있던 신라 지성들의 태도에서도 남북국의 대결상이 짐작되고 있습니다. 당시 성덕왕의 사촌 동생이었고 당에 갔다가 숙의로 머물렀던 김충신은 발해에 관해 병마를 내어 말가를 쳐 없애자라고 하였다든지 흉악한 도적, 준동하는 저 오랑캐라는 그건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발해가 당의 등주를 공격한 배경과 그 경과에 대해서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발해가 당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남북국 시대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732년 발해가 당의 등주를 공격하게 됐던 직접적인 원인은 흑수말갈 사건에서 연유하였고 발해와 당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발해와 당의 관계가 더 대결적으로 바뀐 게 아니라 발해와 신라, 남북국의 대결상이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또한 삼국통일전쟁 과정에서 소원해졌던 신당 관계가 이 사건 이후 급격히 개선되어 신라는 폐강적 대동강 이남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당으로부터 정식으로 인정받았는가 하면 당나라에 고맙다는 사은사도 파견하는 등 신라의 친당 정책이 본격화되었음도 주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신라와 발해가 무력적 대결의 상황에까지 이르렀던 또 다른 시기는 일본과 발해가 신라를 협공하려 했던 발해 제3대 문왕 때였습니다. 문왕은 왕위에 올라 정치제도를 정비하고 즉위하여 연호를 대흥으로 고치고 수도를 160여 년간 수도로 삼았던 상경성으로 옮겼다가 말년에는 다시 훈춘의 동경용부로 옮기기도 하였던 왕이었습니다. 이런 시기에 발해와 신라가 충돌할 뻔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신라 공격 계획에 발해를 이용하려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일본은 신라의 742년과 753년에 걸쳐 파견하였던 일본 사신이 신라 왕도 대면하지 못하고 돌아오게 된 수치를 이유로 신라 공격을 계획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형식상의 이유이고 실질적으로는 내부적으로 후지와라노 나카마로 정권의 정치적 위기를 밖으로 이전시키려는 전략에서 나왔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일본은 이 계획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 762년을 실행연도로 정하고 수백 척의 배를 건조하였습니다. 이때 일본은 753년 신라의 사신으로 갔다가 수모를 당하고 돌아왔던 오노노 다모리를 발해에 파견하여 발해의 측면 지원을 요청하였는데 발해에서도 사신을 일본에 파견하여 동조하였던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발해의 양승경이 일본에 가서 좋은 대접을 받고 돌아왔고 그 이후에도 양국은 일본이 주도가 되어 몇 차례의 교섭도 있었습니다. 일본과 발해의 신라 협공 계획은 국제정세의 변화와 일본의 정세 변화로 그 계획은 무산되었습니다. 발해도 대일 관계를 군사적인 면보다 정치 경제적인 면으로 정책을 변화하였고 당에서 일어났던 안사의 난으로 인하여 당과의 관계가 개선되면서 신라와의 전쟁을 기피하였습니다. 당은 안사의 난 이후 발해의 도움이 필요했던지 762년 발해왕을 군왕에서 국왕으로 격상하고 신라와 동등한 대우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동아시아의 이런 평화적 분위기는 발해의 신라 공격 원인을 감소시켜 일본과의 신라 협공 계획이 무산되었다고 봅니다. 또한 일본도 고갱천황과 준닝천황 세력의 분열이 심화되어
준린 천황의 배경이자 신라 정벌개혁의 이반제이기도 했던 후지아가 764년 반란을 일으키다가 대패사하면서 신라 정벌개혁이 무산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본과 발해의 이러한 군사적 협공 계획들이 갖는 의미는 모두 신라와 발해의 대결 관계에서 나올 수 있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제1차 남북대결기에서 발해가 당나라의 등주를 공격하고 또한 일본과 발해가 신라를 협공하려던 계획 등이 있었던 시기의 내용과 배경을 이해하시겠습니까? 8세기 국제관계가 현대 동아시아의 국제관계와도 좀 비교가 될 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1972년 남북한의 7.4 남북공동성명과 2000년 남북 6.15 공동선언을 기억하십니까? 8세기에도 신라에서 발해국인 북국으로 사신을 파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신라와 발해가 대결에서 교섭으로 변하는 국면은 신라 정계의 변동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삼국사기에 나타난 발을 보면 신라는 원성왕 6년 790년 봄 3월에 일긴찰 백어를 북국의 사신으로 보냈다 하고 헌도광 4년 가을 9월에 급찬 숭정을 북국의 사신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서의 북국이란 발해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이 기록은 신라에서 북국의 사신을 파견하였다고만 전하고 있을 뿐 사신의 파견 배경과 그 경과 등에 대해서는 남기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북국의 사신으로 파견됐던 백어와 숭정이 어떠한 인물이었고 그들의 활약상에 대해서도 남아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들이 적어도 육두품 내지 진골 출신의 높은 신분이었음은 일길창과 급천이라는 그들의 관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발해 파견한 원성왕과 헌덕왕은 공통적으로 정변을 일으키고 왕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신라 제38대 원성왕은 제37대 선덕왕이 된 김양상과 힘을 합하여 36대 해공왕을 무력에 의해 제거하고 귀족 상쟁의 신라 하대를 열었던 장본인이었습니다. 특히 원성왕은 최고 회의 기구였던 대등회의에서 왕위 계승자로 결정된 김주원을 누르고 스스로 왕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원성왕은 왕으로서의 정통성이 결여된 상황에서 통치를 시작하며 독소삼품과라는 일종의 관리 채용 시험 제도를 채택하여 자기 세력의 관료들을 선발해 보려다가 좌절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친당적 무혈계를 단절시켰던 원인이었는지 당으로부터 책봉도 받지 못하여 왕조의 정통성에도 흠을 갖고 있던 것으로 여겨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가 왕에 오른 후 천재지변이 자주 일어나 그의 정치적 도덕성은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원성왕은 이제까지 대결적이었던 발해의 사신을 파견하는 정치적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41대 헌도왕도 자기 조카였던 애정왕을 죽이고 즉위한 왕이었습니다. 원성왕대의 정치적 위기가 중대 세력과 하대 세력의 대결 과정에서 나왔다고 한다면 헌도왕대의 대결은 하대 세력 간의 다툼이었습니다. 이것은 원성왕이 겪었던 것 이상의 정치적 위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원성왕이나 헌도왕은 내부의 불만과 정치적 관심을 다른 곳으로 이전시키려는 전략에서 발해의 사신을 파견했다는 것입니다. 그 동기와 어떻든 신라의 발해에 대한 사신 파견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물론 발해가 신라의 사신을 어떻게 대우했는가 하는 점은 기록이 없어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라의 사신 파견이 성공적이었다고 보는 이유는 그 당시 남북국의 대결 관계가 특별히 나타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성왕과 헌도왕이 신라 하대에서는 보기 드물게 장기 집권을 하였던 왕이었습니다. 신라 하대는
780년 신라 제37대 선덕왕으로 제56대 마지막 경순왕까지 20왕 156년간을 의미하여 왕의 평균 재위 기간이 8년도 안 되는데 원성왕은 13년 그리고 헌덕왕은 17년간을 재위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신라의 필요에 의해 전개되었지만 제2차 남북교섭기 남북국시대의 정치적 교섭 과정을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신라 하대 정치 세력의 이해관계 하에서 이루어진 남북교섭기는 발해의 영토 확장과 신당의 군사협력을 계기로 하여 다시 대결관계로 전환되었습니다. 남북국시대 제2차 남북대결기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발해 10대 선왕 대인수의 즉위와 함께 발해는 고구려 영토 수복 정책을 적극 추진하였는데 이와 같은 발해의 정책은 신라와 당에게 모두 위협적이었습니다. 이른바 해동성국이라 일컫는 시기가 발해 10대 선왕 때 이루어지면서 남북국은 대결하고 신라와 당이 협력하는 국제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신라와 발해의 관계가 결정적으로 교섭에서 대결로 바뀌게 되었던 것은 신당의 군사적 협력 관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당 내부에서 일어난 이사도의 반란에 당이 신라에 도움을 청하였던 사건은 양국이 더욱 가깝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즉 신라는 819년 당에서 일어났던 이사도 반란 토벌에 대한 당의 지원 요청을 받고 신라 군대 3만을 파견했던 사실이 있었는데 이것은 신라가 732년 발해의 공격을 받았던 당을 군사적으로 지원하였던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사도는 본래 고구려 유민으로서 고구려가 멸망하고 당에 강제 이주되었던 이정기의 손자였습니다. 따라서 당이 이사도 반란 토벌에 도움을 청하였던 것은 이사도를 발해계로 생각하여 남북국의 대결 관계를 이용하려 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군사적 협력이 있었던 이 사건 이후 신라와 당은 원성왕 이후 소원하였던 관계를 청산하고 다시 우호적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라와 당의 밀착은 두 가지 측면으로 나타났습니다. 신라 내부의 정치적 박해가 이루어졌는가 하면 남북국은 다시 대결적 관계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먼저 신라의 내부 문제로 보자면 지금까지 원성왕계의 반배를 견제하기 위해 이 헌덕왕의 측근에 대거 등용하였던 무혈계에 대한 대탄압이 이루어졌습니다. 신라가 당에 군사적 도움을 주고 3년째가 되는 822년 헌덕왕은 무혈계 김주원의 아들인 김원창의 반란에 대해 그 관련자 239명을 처형하는 등 피해 숙청을 감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신라는 발해와의 관계에서 헌덕왕 18년 826년에 신라 한산 북쪽 경계에다가 1만여 명의 주민들을 동원하여 긴 성을 쌓았습니다. 발해와의 대결을 의식한 군사행위였습니다. 신당의 밀착은 내부 반대 세력에 대한 탄압은 물론이고 발해와의 대결 관계를 더욱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제2차 남북대결기, 즉 발해의 영토 확장 과정에서 신라와 당이 밀착하고 남북국이 대결하게 된 과정과 배경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신라와 발해가 대결적이었다는 사실은 일본의 승려 애니니 쓴 입당고법 순례행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행문은 신라인들이 8월 15일이 되어서 100가지 음식을 차려놓고 3일 동안 밤낮으로 춤과 노래를 부르며 놀았다는 사실과 추석의 유래를 신라와 발해가 싸워서 신라가 이겼던 날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는 신라 노승의 이야기도 전하고 있습니다. 기록대로라면 적어도 839년 이전에 신라와 발해는 정면 충돌이 있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기록에서 이런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신라인들이
고구려가 멸망할 때 신라와 고구려가 싸워 이겼던 날을 착각하여 전수된 것이 아닌가 추측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신라인들이 발해와의 전승기념일을 한민족의 최대의 명절로 생각하고 있는 점은 남북국 시대에서나 추석의 기원이라는 측면에서 주목해 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북국의 대결 관계는 당에서 있었던 두 나라 외교관, 유학생들이 경쟁에서도 확인됩니다. 897년 당조정에서 외교적 자리다툼 사건이 있었는데 발해왕자 대봉에는 발해의 국세가 신라보다 강성함을 들어서 발해가 신라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당소종에게 요구했으나 소종은 이것을 거절하고 신라 우선의 옛 관습을 명하자 최치원이 이를 감사히 여겨 당소종에게 감사의 글을 띄웠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당이 외국인들을 위해 설치한 빈공과 시험에서 875년 발해의 오소도가 신라의 이동보다 높은 점수를 얻어 수석의 영광을 차지하자 최치원은 이 사건이야말로 일국의 수치로 영원히 남을 것이다 라고 치욕스럽게 여겼습니다. 또한 발해의 마지막 왕 대인선 원년인 906년에는 신라 3채의 한 사람인 최은희가 오소도의 아들인 오광천보다 상위 합격하자 당에 있던 오소도가 자기 아들의 순위를 최은희보다 올려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모두 남북국의 대결의식에서 나왔던 사건이었습니다. 위의 기록들은 주로 신라 쪽의 기록을 중심으로 남북국사를 복원한 것이지만 남북국의 대결상은 당에서도 이용 대상이었고 신라 지성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넓게 공유되고 있었는가를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남북국의 대결 시대에서 또다시 교섭의 시대가 된 것은 발해가 멸망의 위기에 처했던 10세기 무렵이었습니다. 제3차 남북 교섭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해의 마지막 왕 대인선이 거란의 팽창을 두려워한 나머지 은밀히 신라 제국 즉 신라의 여러 나라들에 구원을 요청하여 이것을 약속받았다는 내용이 거란국지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발해가 멸망의 위기에서 1차적으로 신라 등의 사신을 파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시기는 5대의 후량에도 사신을 파견하였던 911년과 912년경이었습니다. 이때는 발해가 계속되는 거란의 침략적 공세를 눈앞에 두고 파멸의 위기까지 몰리게 되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자 발해는 신라를 포함해서 고려 및 후당 등에도 사신을 파견하여 도움을 청했던 것으로 짐작됩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고려사에 최초로 등장하는 발해 유민의 대대적인 고려로의 정치적 망명 사건이 있었던 시기가 바로 925년으로 전해오고 있는 것은 모두 당시의 이러한 정황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발해의 은밀한 도움 요청을 받고 돕기를 약속하였던 신라 제국들이 발해를 돕지 않고 거란을 도왔다고 합니다. 요사에서는 신라가 거란의 발해 공격을 도운 결과로 거란 태조로부터 상을 받았다는 내용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록은 요사 사이의 일치되지 못한 기록상의 문제로 인해 신라가 과연 거란의 발해 공격에 참여하였을까 하는 것과 참여하였다면 그 규모는 과연 어느 정도였는가 하는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는 당시 신라의 사정으로 보아 신라가 거란의 침략을 지켜만 보고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발해와 돕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거란을 도우는 한 방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학자는 소규모였지만 신라가 거란의 발해 공격에 참가하였다는 견해도 제출하고 있어 적어도 신라가 발해 멸망에 거란을 지원하였다는 데에는 의견의 일치가 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렇다면 신라가 발해의 멸망 과정에서 발해의 도움 요청에 응했다고 하는 사실과 신라가 결국 발해를 돕지 못하고 침략자 거란을 도왔다고 하는 사실은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 신라는 후삼국과 같은 위기 속에서도 발해의 도움 요청에 돕는다는 약속을 하였는가 하는 점과 결과에 있어서 신라가 발해를 돕지 못하고 무력적이건 방관적은 침략자였던 거란을 도왔다고 하는 점입니다. 발해가 멸망에 처해 신라의 도움을 청한 것은 신라가 단순히 인적국이었기 때문만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오히려 후당 등이 발해가 가장 먼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위기 속의 신라였지만 신라의 도움을 청한 것은 삼국시대로 명명될 정도의 역사적 관계가 남북시대에도 일정하게 계승되었기 때문에 신라의 도움을 청하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한국사에서 남북국시대가 명명될 수 있는 이유는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한 사실 위에도 발해가 신라의 도움을 요청한 사실에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라는 발해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신라가 발해를 물리적으로 돕지 못하였던 원인은 신라 내부의 혼란상도 있었겠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신라의 발해에 대한 역사문화적 공동체의식이 그만큼 변화된 결과에서 찾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남북국이 200여 년 연에 걸쳐서 정치, 군사적 긴장과 대결을 유지했던 점도 고려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신라 지성들이 화이론적 역사관에 입각하여 발해를 지속적으로 말갈로 멸시했던 인식, 신라군이 당을 축출하는 과정에서 고구려 유민과 함께 하였던 동질의식도 소멸되었던 상황에서 나온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요컨대 남북국이 교섭하였던 시기는 발해의 건국과 멸망 그리고 신라의 귀족 상징기에 해당하는 시기로서 양국은 서로가 정치 외교적인 면에서 매우 불안한 때였습니다. 반면에 남북국이 대결하였던 시기는 서로가 안정 내지 전성기의 시기에 해당하는 때였습니다. 이러한 시각 위에서 양국 교섭의 한계를 지적해 보겠습니다. 신라는 그들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 아래에서 발해와의 교섭을 시도하였고 발해는 고구려 멸망에 대한 신라와의 대립 감정으로 인해 안정이 아닌 위기하에서 주로 신라와의 교섭을 시도하였습니다. 또한 두 나라는 각기 당과 일본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남북 교섭은 그들의 필요에 의한 차선책으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한계는 결국 신라와 발해가 문화적 일성이 심화라는 결과를 낳아 이 남북의 대결 현상이 고착되는 결과를 낳게 됐다고 봅니다. 자, 여러분은 남북국의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익숙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고대나 현대에도 외교는 내정의 연장이라는 사실과 함께 안보를 정치에 이용하는 전략은 고대에도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라와 발해의 남북국사가 현대 남북분단사와 대화하기에 충분한 내용들을 많이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 시간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13년부터 785년경 제1차 남북대결기로서 발해가 당나라의 등주를 공격하고 일본과 발해가 신라를 협공하려던 계획 등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는 남북국의 제2차 교섭기로서 신라 원성왕과 헌동왕이 정변을 일으키고 발해의 790년과 812년 정치적 위기를 밖으로 이전시키기 위해 북국의 사신을 파견하였던 내용과 배경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제2차 남북대결기를 다시 맞게 된 것은 해동성국의 발해 10대 선왕의 영토 확장과 당에서 일어난 고구려 유민 이사도의 반란 토벌에 신라군이 파병되면서부터였습니다. 마지막 발해 멸망기 발해가 신라의 도움을 청하고 신라가 이에 응하면서 이루어진 제3차의 남북 교섭기에 대하여 설명하고 남북국의 교섭과 대결이 갖는 한계와 의미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남북국 시대를 통해 역사의 지혜를 얻는다면 어떠한 것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발해가 멸망의 위기에서 신라의 도움을 청하여 도움 약속을 받았다가 결국 도움을 받지 못하고 신라가 침략자 거란을 도왔던 역사를 현대사에 비추어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남북한이 주변국으로부터 군사적 공격을 받는다면 서로는 서로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을까요? 아울러 도움 요청을 받은 서로는 침략자들과 어떠한 밀약을 하고 거래를 하지는 않을까요? 화이론적 오랑캐강과 남북국의 대결사를 통해서 동아시아의 국제적 역학관계나 권력의 속성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발해가 당을 비롯하여 그러한 일본 신라와 국제적으로 교섭하였던 교통로를 통해서 발해국의 국제성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